저는 회화를 하는 작가이고요. 주로 목탄을 이용해서 종이에 드로잉을 하거나 큰 벽에 벽화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그리는 과정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관객들과 같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작업들은 그 현장이 중요해서 같이 그리는 것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전시가 끝나면 지워서 사라지는 작업으로 해서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남아요. 그 물론 우리들의 기억에는 이제 더 남아 있고요. 그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나뭇잎 일기라고 해서 주변을 산책하고 나뭇잎 하나를 주워 와서 그 빛깔과 크기에 맞게 똑같이 그 순간을 기록하는 거예요. 순간을 간직하는 거고, 그날의 단상을 짧은 글로 남겨서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새롭게 이제 많은 목탄 드로잉 작업들을 큰 캔버스에 유화 작업으로 이렇게 다 표현하는 거를 요즘 많이 이제 새롭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간 프로젝트는요, 영은 미술관에서 소외된 공간에 예술의 힘을 불어넣어 보자, 예술의 기운을 불어넣어 보려고 그런 취지로 하게 됐는데, 제가 혼자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술을 한번 참여하고 싶은 가족, 그러니까 성인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그래서 저랑 같이 한 작품을 그리는 건데요. 그 과정은 그 참여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영은미술관을 산책을 하고 자기의 가장 마음에 드는 나무 하나를 정해서 자유롭게 관찰하고 표현을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제 시각에 맞춰서 그림을 좀 뽑아서 같이 구성을 해서 그 벽에다가 같이 그리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예술가인 저와 또그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주체가 돼서 같이 작품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가와 또 일반인이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은 그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날은 모두가 예술가가 돼서 그 공간의 작품을 이렇게 그려보고 또 나중에 산책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또 보고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데 의미가 있어요. 제가 독일에 이제 유학할 때그한 독일 초등학교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학생들과 같이 벽화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학생들이 그림 그린 것을 저한테 주고 제가 그림에서 좋은 소재들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본 재미있는 소재들을 이렇게 뽑아서 같이 그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도 참여한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자연과 나무를 관찰하고 본 것들을 제가 또 한번 그거를 선정을 해서 같이 그거를 조화롭게 구성을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